자, 이번 시간에는 호주매와 뉴질랜드 트리, 티트리, 호주매와 구입할 때 주의사항.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수영이 잘 잡혀야 되잖아요, 수영이. 수영이 뭐예요? 나무 모양이죠. 모양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쭉 뻗어서 잘 잡힌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,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구분할게요. 이거는 수영이 잘 안 잡힌 거죠. 왜? 여기 삐죽 나왔고, 이쪽으로 삐죽 나왔죠. 여기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혔어요. 얘는 잘 잡혔고 하나는 별로 안 잡혔죠. 가능하면 같은 크기라면 이런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꽃은 물론 뭐 꽃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꽃이 만약에 달렸다. 꽃이 달렸을 때는 꽃이 많이 달린 게 좋겠죠. 어떤 거든지. 잘 보셔요. 제가 전에 미니국화, 미니국화를 사가지고 안에 드릴 때, 방 안에 드릴 때, 거실에 드릴 때, 가게 카페에 드릴 때 보면은 전부 오시는 분들이 90% 이상이 이렇게 안 핀 걸 찾으세요. 이렇게 안 핀 거. 그 뭐 사람의 심리입니다. 그런데 너무 이렇게 안 피면 왜 뭐가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? 얘네들이 올 때 농장의 온도, 습도 모든 거 하고 걸음하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은 거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늘 강조하지만. 그러면 최소한 개하고 비슷해지려면 어떻게 해요? 우리가 장기를 둘 때도 매스 접어주잖아. 못하면. 바로 그거예요. 자, 이렇게 꽃이 쭉 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긴 좀 많이 피고 여긴 덜 폈어요. 그죠? 그러면 이렇게 덜 핀 것도 있고 막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핀 것도 있고 이래야 돼. 그래서 보통 40% 50% 얘는 10개 중에서 4~5개는 좀 어느 정도 펴야 나머지도 피려고 준비가 돼 있고 출발을 했단 얘기예요. 그렇지 않고 전혀 안 핀 거라면 전부 다 출발도 못 했어. 왜?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니까. 출발을 이미 한 것은 일단 100m를 갈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항상 지금 가을에나 아니면 봄엔 좀 낫지만 특히 가을, 겨울에 호주매화를 구입하실 때는 최하 40, 50% 정도는 핀 거. 너무 이렇게 안 핀 거를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. 분명히 안에 가서 잘 안 피고 온도가 낮으면 안 필 수가 있고 덜 피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과하면 다칩니다.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상이 없겠습니다. 꽃보리도 안 떨어지고요. 그래서 온도 20에서 25도 최하, 그 다음에 습도 60% 이상을 맞춰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햇빛이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, 최하 안 돼도 2시간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베란다나 창가, 거실, 카페 정도라면 제가 굳이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최하 4, 50%는 꽃이 핀 상태의 꽃을, 나무를 구입을 하시라는 거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입수의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가능하면 나무가 큰 게 좋겠죠. 큰 게. 화분도 가능하면 작은 화분보다는 큰 화분이 같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구입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어떤 거든지 처음에 잘 구입을 하셔야 나중에도 좋고 수영도 이쁜 것이 나중에 키우기도 편합니다. 자, 오늘 호주매와 구입시의 요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